코로나19 확산 초기 베를린 필하모닉,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 세계적인 클래식 단체들이 무료로 온라인 공연을 펼쳤는데요. 언제까지나 무료로 공연할 수는 없는 일이죠. 온라인 공연을 유료로 전환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공연 취소로 천억 원 이상 손실을 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언제 공연장을 다시 열지 기약 없는 가운데 새로운 온라인 공연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오페라 스타들이 각국의 명소에서 진행하는 공연 실황을 자체 홈페이지에서 편당 $20에 상영합니다. Said will take place in a different, not a regular concert hall, because we think that these events will be more interesting not to take place in front of a socially distanced audience in a concert hall.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NS는 미국 플로리다 자신의 집 거실에서 공연하고 직접 찍은 실황 영상을 유료 VOD로 제공합니다. Desperate times call for desperate measures. So I bought myself a light and some tripods, and I've got my wife's iPhone, and I've got my iPhone, and I have our Canon SLR camera set up. 영국 로열 오페라는 여름 휴가철 야외 자동차 극장에서 오페라와 발레를 유료 상영합니다. 대면 공연이 재개된 한국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11시부터 자정까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32명이 릴레이 연주하고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예술계가 많이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그 호흡을 유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은 다르지만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새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은 전 세계 음악계 공통입니다. SBS 김수현입니다.